이틀 전이었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두 명이 목숨을 잃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모든 유세를 중단하고 숨진 희생자의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각각 이 빈소를 찾아서 사고로 숨진 고인을 조문했습니다. 관련 모습 영상으로 짧게 보시죠. 안에서 안수님이랑 어떤 이야기 나누셨을까요? 몇분 정도 유세하셨어요? 시간은 안 잡았어. 혹시 안에서 정치 현안이나 뭐 단일화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으시죠? 미안합니다. 네.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 후보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 제가 뭐 힘은 못 되더라도 하여튼 마음의 위로라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혹시 여러분들께서 추측하시는 뭐 그런 오늘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은 그 이외 다른 얘기는 나누질 않았고요. 상가에서 그 위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신 분들 그 중에 선거 운동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1시간 차이로 빈소를 각각 방문해서 조문했다고 하는데요. 20분씩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와 처음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된 셈인데 아무래도 조문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은 다들 경계를 했습니다만 일단 만난 거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쵸. 이제 저렇게 이제 좀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와서 위로해주고 그러면 인간적으로도 좀 많은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죠. 네. 윤석열 후보 스타일이 저런 자리 가서 뭐 정치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100%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좀 간간이 드러내는 어떤 그좀뭐그 선거운동에서의 뭐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서로가 조금씩이라도 털어놨다면 네. 그런 것들이 그 나중에 큰 결과로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수행 없이 이제 혼자 조문을 한 것은 시간차를 두고 왔지만 저는 이것은 한편으로 좀 견제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네. 안철수 후보를 두고 앞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뭐이 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좀그 안철수 후보에게 슬쩍 견제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로요, 안철수 후보가 과연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잠시 보면요. 한때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는 6.9%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세에 이어서 유세버스에서 이두 분이 목숨을 잃은 이 사고. 자, 거기다가 이 버스가 불법 개조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엎친 데 덮친 이 그런 격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가 글쎄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악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악재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일화에까지 이 영향을 끼치게 될지, 단일화에는 어떻게, 일단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다 보니까 단일화를 더 가속화시키게 되는 건지 아니면 글쎄요,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그러니까 일단 될까요? 이게 영향을 이제 안 좋게 끼치죠.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사실 이런 사고가 났고 이 사고가 그냥 이제 두 분이나 사망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물론 직접적으로 뭐 지시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 운영하는 버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실제 이게 이제 뭐 조사 결과 불법 개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신고도 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선거에 뭐 어쨌든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든 없든 안철수 후보는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지지율이 더 하락할 위험성은 충분히 있고요. 지지율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단일화의 동력도 저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나 그럼 다 포기하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기도 애매해요.
그럼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했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렇죠.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굳이 단일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괜히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뭐 잡음이 생길 수 있고 또 뭐 그게 아무리 단판이라 하더라도 그 단판 때문에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또 그 잡음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이 안철수 후보에게 부정적인 미쳐서 지지율이 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단일화에 대한 이슈는 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연일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조응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또 저렇게 참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안 후보의 심정을 감정을 이입을 해보니까 혹시 뭐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나 진짜 참 굉장히 좀 심정적으로 힘드실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도 우리 안 후보님 지금까지 정치 역정을 쭉 보면은 굉장히 뭐 멘탈이 대단히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상까지 치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툴툴 털고 또 일어나시라고 봅니다.